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일 먼저 오늘도 렌즈부터 껴볼까요? 저보고 이제 렌즈 뭐 끼냐고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, 저는 요 오렌지 시크릿 원데이 렌즈 이거 좋아합니다.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코랄 그레이 컬러예요. 헤어 에센스 좀 발라줄게요. 이거는 닥터포 헤어 앱솔루트 실크 데미지 세럼.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처음 사용해봤었는데, 최근에 제가 저번에 추천했었던 그 로레알 것도 좋은데, 그거는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완전히 머리가 젖었을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헤어 에센스라면, 이거는 조금 모발이 건조됐을 때 사용해도 좋고,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계속 말리고 발라주고 말리고 발라주고 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오늘도 프리메라 미라클 시드 에센스. 진짜 다 썼어.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다섯 겹 아니냐고 그러는데, 이거 한 겹이에요. 이게 좀 도톰해서 그렇지 하나입니다. 저는 이렇게 약간 듬뿍듬뿍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. 여러분,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큰일 났어요. 어떡해요. 나 방학에 뭐한 것도 없는데, 방학이 끝나간다는 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. 난더 놀아야 되고, 더 자야 되고, 더 쉬어야 되고, 더 침대에서 뒹굴뒹굴을 해야 되는데. 아휴. 얘가 좀 너무 밝은 것 같네. 좀 쳐야겠다. 얘가 너무 밝은 것 같아서 블라인더를 좀 쳤습니다. 좀 훨씬 나은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컨센트레이트 매트릭스 싱크로라이즈 리커버리. 너무 길다. 이게 아이 에센스인데,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바르는 거래요.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. 여러분들이 사투리로 하는 거 괜찮다고 좋다고 해주셔가지고, 그냥 자연스럽게 또 한번 사투리로 찍어보려고요. 근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는 건 아닌데, 아닌가? 모르겠네, 또. 자, 그 다음엔 앰플 앤 펩타이드 샷 앰플. 요거 발라줄 거예요. 요거는 100ml고 요건 30ml인데, 전 30ml 다 쓰고 100ml 쓰려고요. 요거는 제가 요즘 엄청 자주 쓰고 있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. 이게 진짜 신기한 게, 여기에 막 이렇게 실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? 이게 펩타이드라는 거예요. 이게 펩타이드 샷 앰플이잖아요? 요게 바로 그 펩타이드입니다. 저는 이렇게 짜가지고 얼굴에 문질러 주는데, 요거는 실은 문대면 바로 없어져요. 흡수됩니다. 얘를 처음에는 이렇게 딱 바르면 그냥 촉촉한 앰플? 촉촉한 에센스라는 느낌인데, 이 실이 녹으면서 훨씬 더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. 이게 탄력이랑 수분 앰플 두 가지가 있는데, 저는 탄력 앰플 쓰고 있거든요. 탄력 앰플이라서 훨씬 더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피부를 매끈하고 쫀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. 그렇다고 끈적거리는 것도 없어요. 되게 산뜻하고. 저 펩타이드가 피부과에서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해요. 그래서 뭔가 피부과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앰플인 거죠. 그래서 저는 뭔가 피부과는 좀 부담스럽고 가격도 좀 그러니까 집에서 관리하고 있어요, 저걸로. 자, 이렇게 하면 스킨케어는 끝이에요. 오늘은 크림은 안 바릅니다. 저 앰플 바르면 크림 바를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요 선크림. 또 언니 저거 쓸줄 알았다 하는 그 아이템. 그 정도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면은 진짜로 제 인생템이라고 봐도 되겠죠.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? 잠시만. 여러분 진짜로 안 나오는데요? 나왔어요. 안 나올 리가 없지. 원래 선크림은 계속 짜면 계속 나와요. 없을 것 같은데 짜면 또 나온다.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요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신상 컬러, 퓨어 컬러 요거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리뉴얼된 거는 처음 써보거든요. 어떻게 달라졌을까? 오, 향이 진짜 좋아요. 무슨 향수 향 나는데? 되게 고급진 향이에요. 향이 좋네. 근데 원래 이거는 괜찮았어. 다크닝이 진해서 그랬지. 전 다크닝 빼고 다 좋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얘가 다크닝이 있는지 없는지를
알 수 있을 것 같아. 색은 마음에 듭니다. 제가 딱 원하는 그 정도의 화사함이에요. 되게 제가 얇게 발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에요. 이 컬러, 퓨어 컬러가 진짜 괜찮네. 퓨어 컬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, 저는. 뭔가 딱 핑크랑 옐로우를 아주 적절하게 예쁘게 섞은 느낌이에요. 이런 식으로 피부 표현이 됩니다. 다크닝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남은 거는 과감하게 닦고 픽서 한번 뿌리고 오늘은 이 아이섀도우를 요 더샘이래 이츠 스킨 라이프 컬러 팔레트 요걸로 한번 해보려고요. 이게 1호고 이게 2호거든요. 요즘에는 너무 좀 요런 거 요런 느낌 쿨한 느낌을 사용을 많이 해서 제가 오늘은 웜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소프트 코코아라는 색을 발라줄게요. 확대를 해야겠죠. 색은 이쁜데요. 발색도 잘 됐는데. 끝쪽에만 한 번 더. 자, 요렇게 발라주었고요. 언더에도 살짝만 쓸어줄게요. 이게 색깔이 이쁘네. 그 다음에 요 컬러. 요걸 이렇게 눈두덩이 중앙에. 오. 남은 걸로 살짝 앞부분까지. 동공 밑에. 요거는 2호 팔레트인데 요 컬러를 사용해서 꼬리 쪽에 음영을 살짝만. 언더. 이렇게 하면은 아이섀도우는 끝이에요. 오늘은 펄도 안 해보려고요. 그냥 딱 요렇게 매트하게 눈썹. 오늘 사용할 거는 프리사이슬리.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사용해본 모든 브로우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최고입니다. 그냥 사세요. 어퓨 스키니 브로우 카라 다크 브라운. 아이라이너 하나 똑같은 거 더 구매했어요. 아이돌 브러쉬 아이라이너 브라운. 저는 이것만큼 잘 그려지는 거 못 봤거든요. 근데 이거를 쓰고 완전 별로 나오는지 이런 거 왜 쓰냐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역시 화장품은 케바케야. 퓨러 픽서. 오늘은 좀 뭔가 속눈썹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. 잘 올라갔나요? 오늘은 요 미샤 3D 마스카라. 이거 저번에 라인 에디션 때 나왔던 건데 이제 뜯어요. 저는 요 3D 4D 라인을 정말 좋아해서 이게 진짜 잘 올라가고 롱래쉬에 짱입니다. 이렇게 막 쫙쫙 올라가죠. 점막을 채울까요? 점막 채워야겠다. 요거는 JST나 주얼 디파인 젤 펜슬 라이너인데 요거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. 번지면 어떡하지? 그리고 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로 여기 부분을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.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를 좀 해야겠어. 안 봤네요. 지코 너무 좋아요. 지아코. 자 이렇게 거의 끝났어요. 이제 메이크업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. 요 2호 팔레트에는 요 컬러로 쉐이딩을 해줄게요. 턱에도
오늘의 블러셔는 바로바로 짠! 요 맥의 스테이 바이 미 컬러예요. 오랜만에, 아주 오랜만에 등장하는 컬러입니다.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브러쉬, 파우더 브러쉬. 약간 볼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줄게요. 그리고 요 이치스킨 라이프 컬러 팔레트 치크 2호인데요. 요 컬러, 딱 요런 컬러예요.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코랄. 살짝만 쓸어줍니다. 오늘의 립은 요 랑콤 신상 르 압솔리 글로스 벨벳 마트 378번이랑 118번 요거 두 개 발라볼게요. 아, 완전 꽃핑크다. 이거만 바르면 절대 안 되겠다. 그다음에 118번을 안쪽에 싹 발라주고 요렇게 섞일 수 있도록 요런 느낌으로. 와우, 립이 완전 환상이다. 너무 예쁘다 이거. 근데 오늘 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을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요런 립보다는 살짝 오렌지가 섞이면 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 입생로랑 키스앤블러쉬 4호 요 컬러를 이렇게 지금 완전 쿨한 컬러잖아요. 여기에다가 이 컬러를 겉에 이렇게 발라요. 이렇게 겉에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블렌딩 해주세요. 약간 번지듯이. 어때요? 아까보다 훨씬 더 좀 웜한 느낌이 됐죠?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저는 요즘 요 방식으로 되게 많이 바르고 다니고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떤 립이든지 다 잘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쿨한 립 바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, 웜톤 분들이. 그럼 요 방법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! 머리하고 올게요. 뿅! 네, 여러분,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늦었어요.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궁금한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 아뿅!